죽은 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든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부했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믿고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아예 무신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함께 다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심판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즉 생명을 거부하고 죽었어도 자기들이 모르죠, 그렇죠? 무신론자가 이렇게 죽었는데, 저도 무신론자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죽었다면, 그냥 저는 무신론이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게? 뭐, 죽음은, 뭐, 죽는 거지. 그렇죠? 죽으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흙 되는 거로 저는 믿고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죽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고 죽었어.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다시 살아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은 사람들은, 즉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부활을 하죠. 먼저. 그래서 그 부활을 하면, 너희들은 죽기 전부터 뭐를 알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죽었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부활을 하면 그 부활한 게 당연하고 그거는 내가 죽을 때 이미 알고 죽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기대했고 그래서 내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 천국으로 가시게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라서 생명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을 해서 너희들이 그들이 왜 부활했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제가 무신론자로 죽었었다면, 내가 살아났네. 이거 이상하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여튼 다 살아나.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저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너처럼 무신론자로 죽었지만, 또는 너처럼 율법주의자로 죽으면서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것이나, 무신론자로 죽은 것이나, 그것은 생명을,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는 죽을 때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죽었는데, 부활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적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내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 거야. 뭐, 그래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질 거고, 교회다가 뭘 헌금도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만 나를 천국에 보내실 거야. 이렇게 믿은 사람이 덜컥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네, 무신론자들하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히틀러하고 같이 부활을 했지? 어떻게 내가 보니까 김정은이도 있어. 자기들 생각에는 다 어디 갈 놈들하고 같이 부활했어. 지옥 갈 놈들하고 같이 부활해.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그럼 예수님께 항의하겠죠. 그렇죠? 자기들은,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에게 복종했고, 하나님 명령에 열심히 따랐고. 근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말했냐?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은 대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를 해요. 그 항의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와가지고,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조건적인 분으로 가르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자기들도 그 공로로, 그 조건으로 천국을 갈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 종교 지도자 같이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결국은 속 생각은 조건적이다. 아시겠죠?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예. 자, 조건적으로 가르쳤으니, 예.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위선자가 되어 있어. 왜?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 위선적 교인이 되지. 그렇잖아. 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혼내고 지옥 보낸다 하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진 않았거든. 그런 그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다 결국은 이 예배를 안 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식. 그래서 뭐 주일 예배 빼먹으면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또는 토요일에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 천국 못 간다든가. 뭐 이런 식 조건적으로 배운 사람들, 조건적으로 가르친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예, 네, 이게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우리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헌금도 한 번도 안 빼먹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복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조건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말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조건적으로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위선자가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왜? 말 안 듣다가는 지옥 갈까 봐.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린 외손자 이상구가 그 외손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외할머니가 바쁘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 외할머니 일을 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안 도와주면 매 맞을까봐. 그런 걸 위선이라 그래. 그래서 위선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그렇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너희는 누구요? 제자들. 무엇을 아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제자들이고, 그들의 열매,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그들이 맺은 열매는 뭐예요? 위선이야. 그렇죠? 다 천국 못 갈까봐
열심히. 그러니까 그거는 감동이 없는, 감동은 뭐를 받아야 감동이 있는데? 사랑을 받아야죠. 진, 선, 미가 있어야 내가 감동이 되지. 그런 감동이 없는, 그냥 의무적인, 내가 교인이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지 않으면 천국 안 보내주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어. 그거는 위선적 봉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위선자들, 즉 조건적인 사람들임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리는 게 당연해? 포도가 열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신령과 진정이 나옵니다. 즉 위선이라는 열매가 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라는 것은 또는 은근키라는 것은, 가시나무는 참 가시나무라고 예수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나무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돼 있는 거라는 말입니까? 가시나무는 꼭꼭 찌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 안 듣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주고 벌주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치고 어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까칠한 하나님이야. 그렇죠? 조건적인 것이 까칠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나는 당신한테 신경질 낼 거야, 미워할 거야, 화낼 거야. 이게 까칠한 거지. 남자한테 까칠한 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끌어안고 함께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까칠한, 즉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성격이 깐깐한 율법주의적인 사람 뭘 뜻하고, 또 은근키는 뭐예요? 은근키는 이렇게 막 뭐예요? 엉켜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이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막 혼란스럽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면 이게 앞뒤로 뒤엉켜서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면 성경이 어떻게 차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이렇게 우리가 먹을 때 정말 우리 맛있고 우리에게 영양가가 있는 그런 과일, 좋은 열매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이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에 푹 익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좋은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좋은 나무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를, 나쁜 나무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명령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뭔 줄을 모르는 사람? 약속인 줄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인간 관계도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법대로 하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까칠하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열게 할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이거 좀 무시무시하죠.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아, 이게 나쁜 열매 맺는 놈이구나. 찍어버리다. 그래서 불에 던지자. 그래서 태워서 죽여버리자. 그건 예수님이, 그 좋은 열매 못 맺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 죽인, 하나님이 죽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나쁜 나무는 이미 뭐를 떠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거나 무신론자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어떻게? 아침에 했잖아요. 제가 칠판에다가. 살아있어도 무슨 자? 죽은 자. 그것을 죄인이라고 부른다. 죽은 자가 죽을 때까지 생명을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라?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여기 써놓은 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사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피동형이에요. 그렇죠?
능동형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찍어서 불에 어떻게 집어 던질 것이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아서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성령을 거부했죠. 그리고 그 대신 조건적인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령이 결국은 어떻게 이 사람을 찍어서 죽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예. 불에 던져서 태워서 흙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여러분 교회 가면 다들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그래.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고 다 자기들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가?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하나님 무슨 무조건적이야, 조건적이라고. 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받아들이지, 생명을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그렇죠. 자, 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상구, 얘는 열심히 하는구나. 얘는 천국 보내주자. 그렇게 이상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건 위선이다. 이상구는 뭐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 위선이라는 열매를.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자만이, 왜 그 사람들만이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조건적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날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들이 다 부활했을 때. 다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 탁 오시자 말자 동시에 부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미 죽기 전부터 지구상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삼아 주셨다.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라는 말이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즉시 부활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쁜 나무였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잖아. 응. 그건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를 열었으니까. 근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자기들도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겠죠.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아, 내가, 은행 잔고도 보여드릴 수 있어. 내가 교회에다가 돈을 얼마나 냈다고. 구원받기 위하여. 돈 많이 낸 조건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라서, 아니, 왜 우리가 김정은이하고 같이 있어? 같이 부활을. 이건 이상하지 않냐? 그거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누구를 알지 못했다?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우겨. 근데 그 자기들이 알았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했다는 건 성경 가르쳤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도 가르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도 쫓아냈다? 마귀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 여러분. 지금 교회들에 가보면, 마귀 쫓아내는 목사님, 장로님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걸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다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나가고 이 사람은 나가면서 이 사람은 쓰러지고 나중에 다시 깨어나서 보면 병이 싹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현상은 어디서도 나타나게 무당들도 영혼 무당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쳐. 근데 이 목사님이 마귀야 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나가버려. 마귀 나간 거 보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와, 귀신이 쫓겨나갔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조건적인 하나님인데 귀신이 나가. 그러면 이 목사님은 성령 안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자꾸 가르쳐? 조건적으로. 그러면 성령이 와야만 귀신은 쫓겨나가는데 성령 없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조건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이 귀신을 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귀신 나갔어.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 그 목사님 위대해요, 안 해요? 와, 저 목사님이 탁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귀신이 탁 쫓겨나거든.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은 성령 안에 있지도 않은데 사실은. 진리 안에도 있지 않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걸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준다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니까, 어이, 귀신 쫓겨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쫓겨났다면 쫓겨나간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쫓겨나간 게 아닌데 나갔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나간 걸까? 그렇지, 그거예요. 예, 눈치가 빨라, 그렇지. 예, 쫓겨나간 것이 아닌데 나갔어 귀신이. 그러면 짜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 정말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요. 아시겠죠? 응. 그럼 막 병이 막 나요. 응. 왜 귀신은 쫓겨나가는 척하면서 나가는 쇼를 할까요? 아, 맞아요. 그렇죠. 이 목사님은 대단한 목사님이야. 귀신이 다 쫓겨나가.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맞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도 한번 귀신에게 속아봐서 알아요. 아시겠죠?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옛날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댕기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님이란 분이 귀신을 잘 쫓아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배운 거는 왕창 조건적 하나님밖에 안 배웠어.
쫓아. 그래서 저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싹 나버려. 저는 의사란 말이에요. 열 받아 안 받아? 이 장로님은 의사가 아닌데 환자들이 그 장로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귀신 쫓아내면 병이 나버려. 아시겠죠? 와, 이게 뭐냐? 그러면 야, 이게 귀신이 악령 아니에요. 악령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은 뭐예요? 그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막고 생기를 막고, 그렇죠? 그래서 증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점점 꺼가지고 병을 일으키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병이 나을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척 하면서 나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쫓겨나가는 척 하면서 쫓겨나는 거는 몰랐다고. 그죠? 와! 그러면서. 요즘은 미국 가면 한국 의사들 많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미국 갔을 때는 그게 1970년도예요. 70년. 한국 의사들이 참 찾기 힘들었어. 그래서 교회에 의사로서 턱 가면 아주 반가워들 했습니다. 어서 대환영이죠. 왜? 우리 교회에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응? 교인들이 다 뭐예요? 공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의사도 나와 뭐 이래서고 이제 그렇게 의사가 교인이 됐다 그러면 참 자랑스러워하고 대환영하고 이제 그런데 아 그 교회 통 나고 보니까 그 장로는 건축가예요. 건축가는 병 낫게 할 수 있고. 의사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경쟁 의식이 생겨가지고 나라고 귀신을 못 쫓아내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 그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 우선 그 장로님처럼 귀신을 탁 쫓아서 병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장로님을 막 존경하는데 그게 부럽고 질투가 나더라고. 근데 나는 의사인데 그거 못 해. 그래 가지고요. 제가 결심을 했다고요. 나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아가지고 저 장로님처럼 내가 안수기도 탁 하면 병이 쫙 나. 내가 뭐 나라고 그거 못 하겠냐?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 하루 밤에 결심을 굳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아나올 수도, 쫓겨나올 수도. 기도. 열심히 기도. 밤 10시 이제 식구들,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다 자고 있잖아. 응접실에서 다 이제 기도. 그리고 새벽 2시까지인가 죽으라고 기도해서 막 너무너무 그 장로가 부러웠어.
그거는 하나의 경쟁심이요, 명예욕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없는 기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꽉 차겠어, 안 차겠어? 아직 성경도 한 줄도 잘 모르는 놈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 볼 때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심각하다고? 정말 막 기를 써서 기도했어. 그랬더니요. 한 4시간 후죠? 새벽 2시에. 내 눈앞에서 시뻘건 불이 번개가 빠지면서 내가 벼락을 맞은 것 같아. 온몸이 쨔! 하면서 온몸에 그냥 힘이 쫙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왔구나. 왔구나. 왔어.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손을 대면 내가 안수하면 낫게 돼 있어 라는 확신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 확신은 제가 영이 주는 선물인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좋던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겠어? 하나님이 줄 리가 있어요, 어디? 하나님 성경 말씀도 아직도 잘 모르는, 이 완전, 뭐예요? 유치원생이, 병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거는, 악령이 성령인 척 하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요? 저는 그 무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냐 하면, 내가 지금 9살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한테 오토바이 사달라. 오토바이 뭐 할래? 와, 고속도로 타고나서 고속으로 달리고 싶다. 아버지가 그거 사주겠어? 절대 안 사주지. 누가 사주겠어? 제가 아버지가 자꾸 그 오토바이 사달라고 저러면 아버지는 절대 안 사주죠. 누가 사줄까? 나쁜 아저씨가 내가 사줄게. 그러면 나는 결국은 내가 너의 아빠하고 참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아빠는 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못 사주는 것 같던데 내가 사줄게.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다 알아가지고, 사기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너희 아빠가 내가 대신해서 사주라 그러더라. 그래서 사줬대. 그럼 나는 누구를 좋아할까? 그 사기꾼을 좋아하지.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이야. 즉, 하나님보다는 그 사기꾼 사다 쪽이 더 땡겨,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단이 나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나는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안수를 하면 척척 나? 엄마가, 아기가, 애가, 다섯 살 난 애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는 뒤에 앉아있고, 아기는 여기 있고, 내가 배에다가 손을 대고, 차, 하나님, 이 배 아픈 걸 없애줘. 안수 딱 기도하고 그러면, 엄마, 다 났어, 배 안 아파. 와, 이거 하니까 너무너무 잘 돼? 이야, 왔어. 왔어. 나도 이제 그 장로님처럼 유명해질 거야. 여러분, 그 장로님은 그거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되었어요. 그 귀신 좀 그래서 막 그 교회 막 교회가 터져 나갔어. 네. 누구 누구 미국서는 거의 모든 사람 다 알아요. 한국서는 그분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더라. 그런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다 환자들한테 보니까. 이야, 기똥차게 낫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이제 출근을, 벤츠 차를 몰고 출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다 드냐면, 암도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암도. 근데, 내 생각이 탁 드는 게, 암은 안 날 거, 암은 자신이 없어. 그건 아마 내가 의사라서 그랬던 거야. 그래, 내가 이래서 안수하면 병이 다 났는데, 관절염도 아프다가 좋아지고.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은 좋아졌다가 또, 어떻게? 한 달 있으면 또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암이 나올 수 있을까? 그치. 암도 나야 이게 진짜로 유명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기도를 했어. 첫 번째는, 무슨 불이 번쩍했다? 시뻘건 불이 번쩍했어. 근데 두 번째 제가, 그것도 한 새벽 2시, 3시 정도 돼가지고, 시퍼런 불이 이번에는, 지자! 하는데, 우와! 아무도 문제 없어, 이제는. 됐어, 이제. 나도 이제 뭐요? 폼 칵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응접실을 막 빙글빙글 돌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 당시에, 세 살 먹은 우리 막내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거야, 자다가. 그때 얘가 이상하게 새벽에 깨가지고, 엄마를 깨워가지고, 밥 달라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두 달 동안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애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왜? 그래서 얘는 뭐, 이제, 흰 쌀밥 말아가지고, 물에 말아가지고, 뭐, 김치 물에 빨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요 녀석이 발랑 드러누워 있으면 엄마가 이제 집안을. 얘가 깨서 나오는 거야. 근데 아빠가 이제 응접실에 불이 켜져 있고 하니까 엄마한테 안 가고, 먼저 나한테로 온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그니까, 아장아장 걸어 나오길래, 제가, 정신이 탁, 생각이 탁 들었는데, 아, 내가 안수해가지고, 요 녀석을 뭐요? 밤에 깨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깨가지고, 밥 달라는 이 버릇을 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말고, 이제 김치도 빨고, 이제 해가지고 와서 넣어놓고, 이제 먹이면서, 그냥 먹으면서, 그 카펫에 발랑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래, 요거를 고치자. 그래서 제가 머리 위에다 손을 탁 얹고, 하나님, 이제는 암도 낫게 할 수 있는데, 요거, 요 놈이 새벽에 자꾸 깨는데, 요것쯤이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깨고, 푹 자고, 엄마도 깨우지 않도록 낫게 해 주십시오. 딱 기도를 했거든. 기도 끝나자마자 애가 막, 이 머리를 감싸고 막, 대굴대굴 굴리면서 막, 아프다는 거야, 막.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때렸대. 나는 손 얹고 기도 했거든. 그래서 제가 충격을 확 받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일이 없었더랬으면요, 저는 벌써 아마 그 장로님이 유명해진 것처럼 저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교회도 막 수천 명. 그래서 막 이상구 목사, 그럼 뭐예요? 다나? 그때 그 우리 아들 막내가 안 깼다면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뭐 성경 필요해요, 안 해요? 성경 뭐 열심히 보고 그럴 필요 없어. 뭐 안수만 해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교회는 뭐 완전히 뭐 성장하고 뭐. 풍성해지죠. 그러면 아빠가 때렸대. 그래서 뭐 애가 누가 때리긴 때려.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러고 이제 애를 안고 재우러 들어갔어. 혼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 이게 무슨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 찜찜한 마음이 있어.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렇게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 막내를 이렇게 깨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암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 또 해보자. 기도해보자. 맞더니. 그 제가 기도하면 이랬어요. 하나님, 그 이제 병이 낫는 그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신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왜? 복음을 막
널리 전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 많이 모여야 되잖아. 많이 모이려면 이런 거 다 하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설명하기가 참 곤란했겠죠.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은 저처럼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에서 하는 생각이니까. 숫자만 많으면 다 성공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이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데,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 좀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라! 또는 하지 말라! 그거를 분명히 해줘.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신유의 은사를 평생 어떻게 지키고 가지고 살면서 많은 사람을 안수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또 하는데, 상구야, 그래라. 저는 하나님이 상구야, 좋다. 그렇게 해라. 그런 어떤 확신이 탁 들기를 바랬는데, 아니야. 애매모호해. 뭐 분명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내가 볼 때는 이 신유 은사를 가지고 안수 기도해서 낳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그렇지, 해봐라! 이러지 않을까? 아, 조금 이상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병원에 출근을 해서 또 안수를 할 텐데, 하나님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좋은 길인데, 하나님 쪽에서 그게 아니라면 안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내가 안수를 했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잘 됐는데, 계속 잘 되면 하나님이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탁 차를 몰고 가면서, 아, 될까 안 될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탁 몇 번째 환자가 왔는데 탁 했더니 안 돼요. 점심 먹고 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딱 안 돼. 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구나. 그때 그게 계속됐더라면 저는 아마 미국서도 유명해졌을 거예요. 이 상구 목사, 참, 테레비, 막, 그 테레비에 뭐, 귀신아, 나가라. 그럼 뭐요?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 상구 목사는, 쫙! 그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해서 텔레비에 나오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세계에 막 돌아다녔잖아.
그래가지고 막, 뭐, 어, 그, 응? 그 뭐, 올림픽 공원 뭐, 뭐, 수십만 명이 모인 데서 막 병이 났고, 막. 여러분, 이런 분들 다 지금 어디서 뭐 한지 몰라.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성령을 힘입고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사라질 리가 뭐예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안수 기도를, 기도가 효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저는 선택을 누구에게 완전히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 거듭하십시오. 그러고 한 달인가 있다가 뉴 스타트를 알게 된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상구의 손으로 병 낫는 게 아니라 이상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며 가르쳐 드리면, 이상구의 손으로 낳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세포에 들어가서 낳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낳게 하시는, 그것이 뉴 스타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여러분, 뉴 스타트에서 병난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가 고쳐주더라, 그런 말 안 하죠. 그렇죠? 다 누가 고쳐주더라? 이 박사님이 알려드린, 가르쳐 주신,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뭐로부터 내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것이 옳지. 예. 그래서 그게, 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병이 덜커덩 나면 그 목사님한테 가봐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가 다 받는 거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갈 영광을 자기가 다. 그래서 정말 환자들이, 압도적인 대다수의 환자들이 그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왔다고 그러지,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은 안수만 받고 집에 가, 병 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 일이 없어. 그리고 계속 조건적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재발.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저,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큰 기도원이 있었죠? 병 얼마나 잘 났어. 그래, 난리가 났죠. 요즘은, 여러분, 다 그게 유행병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안수를 했더니 마귀들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김정은이하고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서 이럴 때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들에게 다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는 어떻게 가르쳤지? 그리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갔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데 왜 귀신이 나갔을까? 귀신들이, 악령들이 나가는 척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 내가 악령들에게 어떻게 속았구나. 네. 이러면서, 아, 내가 완전히 악령들의 조건적 사랑에 놀아나서 내가 결국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더니 이게 다 악령들이 나를 어떻게 속였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악령들도 같이 있어. 그리고 사단. 사단이 자기를 속였어. 그래서 그 사단을, 이야, 내가 너한테 속았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근데 이제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 속았구나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기들이 훨씬 더 막강해.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간 부활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부활한, 그래서 천년 후에 부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수도 막강하게 많고, 와, 여기에는 막 장군들도 많고, 막, 나폴레옹도 있고, 막, 알렉산더도 있고, 막, 전쟁에 징기스칸도 있고, 막. 우리가 저거를 뭐요? 저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자. 그래서 막 그거를 누가 선동하냐면 사단이 선동을 해. 우리가 힘 있어. 우리가 더 막강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이게 또 속아. 그래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드디어 뭐예요?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임시로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고, 그 사람들은 이미 뭐를 선택한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을 선택한, 생명을 거부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선택한 대로 생명을 거두시며, 그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죽음을 어떻게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최후의 작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 통곡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죄인들도 아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저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율법대로 지켜야만 천국 보내는 하나님, 이런 게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의 뭐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는 잘 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잘 가거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죽는 광경을 보면서 그 속에는, 그들 속에는 우리들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부모 형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들의 친척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눈물 바다가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 이때까지 기억은 우리가 싹 지워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이 죄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시고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뉴스타트를 살아갈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었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를 뭐예요? 몰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잘못 알았다? 어떻게 알았다?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했다. 너희는 그 때문에 생명을 거부했다.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 그것을 예수님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생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으로서 하나님은 살리,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죽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도 안다고 했는데 거꾸로 알아버리면 이것도 문제야. 거꾸로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못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은 여러분 유전자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 입에서 하루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가는 참 세 보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나 철저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뭐 좋은 거를 먹어서가 아니라, 뭐 특별한 뭐 초유니 뭐 이런 좋은 거 뭐 비싼 거를 먹어서가 아니라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깨달으면 저것이 그렇게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런 사람도 점점 더 건강해지면서 80이 내일 모레라도 그렇죠. 정말 피곤한 줄 모르고 운동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의사 아닙니까? 의학적으로는 저 같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지금 아직도 정정하게, 싱싱하게 보호하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때까지 살았던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다 보면 이 네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고 정말 생명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요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당신의 그 귀한 아들과 딸들을 이 생명으로, 이 말씀으로, 이 사랑으로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또 이 사회, 조건적인 사회에 나가면 결국은 또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마음의 혼란이 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정말 영어로 성령을 간구하며 영어로 싸워나가면 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이 병이 낫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치 않게 하시고, 결국 내가 눈을 감아봐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꽉 붙들고 끝까지 악령들과 싸워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